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더 짜장 카레 장사하기 쉬운 식당 플레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 밖에서 밥을 먹는 행위는 어떤 보상을 기대하며 선택하고 실행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배고프면 주위를 둘러보며 식당을 찾기 바쁩니다. 가까운 곳에서 메뉴를 고른 후 먹기 때문에 사전 지식을 얻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식당 방문 전 사전 정보를 찾는 일이 많고 유명해진 식당의 오픈런으로 먹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다 밥을 먹는 분들은 어떤 기대를 품고 줄까지 서며 음식을 먹는 건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자라오면서 부모나 친구, 방송 등의 영향을 받아 적극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가령 내가 카레집을 갔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들어간 카레집에서의 식사가 보통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제 경우 카레는 나이가 먹으며 좋아하게 되었어요. 젊을 때는 오뚜기 카레의 강력한 맛으로 인해 집 밖에서 카레를 먹는다는 것을 별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안동찜닭처럼 카레집도 한때 붐이 일던 때가 있었는데요. 특별한 구성과 맛을 내는 카레가 있었고 집에서 먹던 맛에 그저 그런 카레집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곳들의 차별화 전략은 맛이 되기도 했고 가격, 접근 난이도에서도 생사가 갈려나갔습니다. 현재도 활발히 영업하고 있는 카레집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집에서는 맛볼 수 없는 카레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고기를 많이 넣은 고급 카레라도 덩그러니 카레만 있는 모습은 우리나라 정서상 싸다고 비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일 수 있는 요즘이니까요. 외식 메뉴로 카레집을 골랐는데 집에서 먹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돈을 내고서까지 경험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한식을 대입해보면 밥과 김치, 국, 반찬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반찬의 종류는 무궁무진한데요. 제철 나물들을 상에 올릴 수 있고 두부며 생선 종류가 있고 특히 요즘은 고기 반찬이 없으면 서운하다고 말합니다. 카레에 어울리는 고기로는 튀김 형식의 돈가스가 현재로선 가장 인기 메뉴며 채소 반찬은 색색이 예쁘게 맞춰 그저 굽거나 카레에 어울리게 익혀서 곁들일 수 있습니다. 프로 셰프들도 국산 카레 색을 아쉽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보다는 좀 더 튀는 컬러를 내고 싶은 욕심이 있으실 건데요. 그런 이유로 간혹 일본 카레를 추천하십니다. 국산 오뚜기 카레에 짜장을 살짝 섞어도 엄청난 색의 카레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본 베이스에 버터 한 숟갈 첨가해도 중후한 카레가 만들어지는데요. 육수를 멸치로 내면 감칠맛은 폭발합니다. 또 향신료를 몇 가지 첨가하면 집에서는 맛볼 수 없는 색과 향, 맛의 카레가 되지만 식당의 입장에서는 노동 강도가 올라가며 장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좀 더 노력하는 식당이 되려면 카레에 들어가는 향신료의 종류를 풍부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향신료 몇 가지를 선정해 기름에 볶아 카레에 넣으면 아주 깊은 맛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점점 식당 장사가 힘들어지는 거죠. 열심히 개발한 카레 한 그릇에 밑반찬 하나면 장사할 줄 알았는데 국이나 찌개, 고기, 채소 반찬까지 신경 쓰고 향신료까지 볶아야 되니 점점 장사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괜히 시작했다는 후회가 들 수 있습니다.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입맛이라는 것이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정성 없이 만든 음식은 다시 찾지 않게 되는 것이 참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